김앤장이 우리 후보자님이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비탄과 충격에 쌓이게 만든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리하는 것이 김앤장인지 몰랐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도 모르고 몰랐다는 더 큰 문제인데 정말 그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당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예수 사회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지금 답변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예수 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는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과 옥시 레키 벤키저가 서로 짬짜미를 해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사참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95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 후보자십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회적으로 진짜 큰 충격을 줬던 사건들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충격이네요. 국민은 김앤장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와 관련된 기사는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심지어 사적 변호사 회사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공공의 이익을 가장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대리한 법무법인이 어떻고 그쪽의 소송 전략이 어땠고 무엇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정을 통할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